동호회보다는 부담 깨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스매시라는 거죠. 제천 1부 최재환 선수, 너의 라켓에 제천이 달려있어. 지면 안 돼.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전 탁구 선수 28살 이슬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소위 말해서 대박 터뜨렸잖아요. 좀 네. 어떠셨어요? 집안에서 갑자기 막 카톡이 막 엄청 오는 거예요. 야, 너 스타 됐다. 그러길래 제가 나 스타 될 게 없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가 막 100만이 넘어가면서 아,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기분 좋은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실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정확하게 은퇴를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동호인보다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에 좀 요인이 뭔 것 같으신지 요즘에 축구장이 전국에 많다 보니까 쉬운 접근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녀가 그냥 평등하게 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게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동호인분들 대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기는 한데 많지 않아서 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보다 힘세신 분들도 많으시고 탁구 정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동호인분들 한번 도장 깨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동호인 대표자들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탁구 동호인 정지훈입니다. 아, 저희 구포탁은 이제 94년생 탁구 동호인들이 즐겁게 탁구 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보부터 이제 선수 출신까지 약 6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으로 저희가 동호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장 깨기 앞서서 마지막 각오 한마디씩. 동호인 분들이시지만 탁구 실력은 괜히 굉장히 잘 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시합에 임하는 마음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장 깨야죠. 화이팅! 오늘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 아주 인수분해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포탁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포탁!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나머지 선수분들 다 모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수 이원형입니다. 선수 생활을 저 한 15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간간히 친구들과 같이 탁구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포탁에서 오픈 4부를 치고 있는 최지열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저도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전국 오픈 대회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1점 단식으로 좀 할 것 같은데 여성 동호인분들은 약간 핸디캡 점수가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10점 받아. 4점 좀. 아, 네네. 네, 4점. 너무 좋나요? 아, 전 좋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고. 사실 저는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딱 5점만 딱 따보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위가위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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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하나. 답이가 없습니다, 이슬 선수. 아. 집중! 좀 화이팅! 아. 어, 서버가 순식간에 오네. 자, 화이팅! 밀 수 없는 장면이 두 개나 포착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잡고 이기면은 대학 랭킹 1위라고 들었는데 약간 그 자존심 많이 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 울면 되죠. 한번 뭐. 칠 수도 있죠. 가위가위보! 정준 화이팅! 정준 화이팅! 아, 정준 화이팅! 와아 이거 근데 잘 받았다 지훈이가. 나 진짜 나 득점할 줄 알았어. 아니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스매시라는 겁니다. 세우네요. 자. 시도는 좋았는데 서브를 못 봤네.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디? 오.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오. 오. 이선 선수도 약간 당황하셨는데? 긴장하신 거 아니죠? 조금 했어.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오케이. 나이스. 인수분해란 어려운 거구나. 오. 아이고, 천천히 오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빗 맞았어, 빗 맞았어. 아, 좀 방금 모습 좀 추했던 거 같은데. 안 추했어? 두 번째였어, 두 번째. 두 번째야, 지훈아. 와, 오케이, 오케이. 기장의 서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 선수를 교육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온 서브. 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두 도전자와는 결이 다른 사실 네, 선수가 최지현 선수가 드라이브가 엄청나죠. 네, 제천 1부 최지현 선수 오픈 3, 오픈 네. 4부인가? 오픈 4부. 네, 오픈 4부 너의 라켓에 제천이 달려있어. 와. 오, 방금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아, 뭐 되십니까? 와. 몸이 풀린 것 같아, 좀. 풀렸네. 와! 와! 와이! 아, 아이! 오! 야, 너 대학 랭킹 1위를 놀라겠어! 오, 쎄!
이게 뭐하냐. 이게 사실 최지열 선수 볼은 생체에서 굉장히 강한 편인데 유재 선수한테는 참 귀여운 수준이 아니에요. 와. 메인 이벤트. 이제 이원영 선수와 이슬 선수 세 분 꺾고 오시고 마지막 주자가 남았어요. 좀 지금까지 경기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파워들이 좀 세서 놀랬고요. 굉장히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끝나서 제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동호회 최종 보스라고 저희가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3판 2선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좀 경기에 임하는 각오, 예측. 사실 이슬 선수가 현역 때도 되게 잘했던 걸로 유명했어서 어느 정도 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수부다 보니까 남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갭 차이를 한번 이겨내보고 열심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태원영 선수 이렇게 진지한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네, 늘 저희에겐 장난만 쳤던 이원영 선수, 장난꾸러기 같던 저 선수. 네, 지금 겁나 진지합니다. 아이고. 시작할까요? 네. 가위가위보, 보. 와, 어디 가위바위보를 단 한 번도 못 이기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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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정말 멋진 자세와 그렇지 못한 드라이브. 이걸 미스하다니. 지금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공이 뜬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회전이 많거든요. 아이. 와, 회전 진짜 많다. 와, 진짜 많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와. 지금 안 돼.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우와. 이슬 선수 마치 서브를 예측하고 있다는 듯이. 근데 저 서브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자. 오? 바뀌었네. 이원영 선수는 제가 이따가 리시브 레슨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선수는 이따가 백드라이브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슬 선수 진짜 멋있네요,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멋있네요. 볼이 총알 같습니다. 네. 잘 친다. 와. 와. 아이. 아이. 아, 나이스. 굉장히 그 볼 거리 조절을 자유자재로. 오, 아, YG 서브를 준비하는 아, 이원영 선수! 와, 멋진 나옵니다. 저렇게 멋있게 했는데 득점 못하면 진짜 좀 창피하거든요. 아, 넣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아, 저렇게 넣을 줄 알았는데. 이런 잔기술을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스코어가 18이기 때문에 스코어입니다. 모릅니다. 자, 이원영 선수 분명 촬영 전에는 아 그냥 하는 거지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닌데 엣지. 아 엣지냐고 물어봤나요? 네, 정말 인성이 인성이 터졌습니다. 이원영 선수 보면은 아 어려워. 못 이기겠네. 와 아, 수비수인 줄 알았어요 이원영 선수. 어! 지금 두 선수가 다 리시브를 짧게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자, 회전! 아, 자, 이원영 선수 라켓을 찍으면서까지. 어! 아 어렵다. 드라이브가 빠른데 세거든. 빠르면서 코스도 너무 좋습니다. 하이. 아깝네. 왔어 왔어 왔어. 자 이원영 선수 살아나나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아, 왔어요! 나왔습니다. 아, 어떤 서브를 넣게 될지. 아 서브가 안 보인다. 저 작전이 계속 통하고 있네. 네. 스매시가 거의 돌입니다, 돌 진짜. 와. 아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 지금 7대 4였던 걸로 보니까 벌써 7대 7 됐어요. 아 벌써 7대 7 됐나요? 갑자기 숙연해진 분위기. 와.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자,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자, 타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내리시브야? 내리시브? 내리시브인가? 뭐야, 내리. 아. 하나, 둘, 셋. 아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가 이제 원영이에게 기운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예. 작전 타임이 무의미했네요. 과연? 과연? 아직 모릅니다. 와, 깎였어, 깎였어. 아까도 아, 이 스코어였는데 과연 이번에 두스를 갈 수 있을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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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욕심냈어. 아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서로 둘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승희요. 아, 바보야. 기대의 명경기. 원영 선수 대 이재 선수 과연. 소감 그때. 일단 처음부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탁구를 쳐보니 제 예상이 맞았고 특히 마지막 경기는 저도 오랜만에 되게 이렇게 뭔가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 너무 쉽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오늘 진짜 열심히 쳤어요. 너무 잘 치고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어제 제가 탁구를 좀 많이 치긴 했어요. 어제 또 좋은 문장이랑 탁구를 좀 쳤는데 이게 오늘의 승리의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자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오늘 처음 느꼈고요.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선수했던 분들이랑 많이 안 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회가 돼서 잘 배웠습니다. 저희 동호회 분들에게 흔치 않는 기회인데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 이수연 선수의 팬이 됐거든요. 네.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뭔가 이렇게 동호인 분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선수, 혹은 은퇴하신 분들이 교류를 통해서 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체육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취지가 있으면 저는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구포탁 네. 모임 게스트로 한번 아,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네. 다음에 한번 같이 또 저희 진짜 연락합니다. 아, 네. 네, 그럼 박수 치면서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